안녕하세요, 뽀영입니다. 지금 한창 증명사진을 찍을 시즌이죠. 뭐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새로 회사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 사진을 찍거나 여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증명사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요 세 가지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섀도우 제품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음영 위주의 브라운 제품을 사용할 것. 세 번째, 쉐딩은 빡세게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토샵을 잘 해주시는 사진관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저는 잡티가 많은 편이라서 우선 컨실러로 잡티부터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두 가지 다 VDL에서 나온 거고요. 엑스퍼트 컨실러예요. 그래서 얼굴 윤곽 부분에는 V03 컬러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얼굴 안쪽에 있는 잡티 같은 경우는 A02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가면 조명이 딱 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 보이거든요. 아마 나는 평소에 안 그런데 사진만 찍으면 이상하게 얼굴이 넙대대하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외곽 부분에 좀 더 쉐딩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쉐딩만 하면은 너무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보다 살짝 톤 다운된 이런 컨실러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줘서 외곽을 살짝 어둡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 윤곽을 어두운 컬러로 먼저 잡아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쉐딩 사용하는 게 약간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은 제 원래 피부톤과 비슷한 컨실러로 해줄게요. 저는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다크서클 쪽부터 이렇게 콩콩콩. 얼마 전에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티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가지고 트러블 자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컨실러 발라주실 때는 솔로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퍼프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퍼프로 하실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너무 세게 막 문대시면은 컨실러가 날아가 버려서 잡티 제거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 스친다는 느낌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 코 아래 붉은 부분은 남은 걸로.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깔아줄 건데요.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시는 거는 광이 막 나오는 것보다는 매트한 타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 광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얼굴이 빛을 받아서 좀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트한 걸로 광이 되도록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VDL 엑스퍼트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 A02번이에요. 컨실러 안쪽에 발랐던 컨실러랑 같은 컬러죠. 그래서 되도록 컨실러랑 같은 컬러로 해주시는 게 커버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이걸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매그니톤 블렌드업 진동 메이크업 브러쉬입니다. 말 그대로 진동을 이용해서 발라주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피부에 얇게 바를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게 좋았던 게 제가 굉장히 많은 진동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진동 퍼프 그리고 이거 브러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 굉장히 얇게 발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커버력도 올려주는 편이라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더러워지면은 그냥 브러쉬 세척만 하면 되니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전지도 먹지 않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최대한 얼굴 안쪽만 밝아 보이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얼굴 외곽 부분은 아까 저희 컨실러를 발랐기 때문에 잡티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끝까지 내려서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제 잡티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얼굴에 좀 잡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컨실러로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다른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광 자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약간 매트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우더로 잡아줄 건데요. 제가 사용할 것은 셀레피트의 퍼펙트 셀픽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저는 주로 가루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잘 뭉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퍼프가 달려있긴 한데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해줄게요. 옆으로 쓸어내시면 파운데이션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사진 찍을 때는 웬만하면 광이 안 올라오는 게 좋더라고요. 광이 올라오면 약간 너무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기름기가 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파우더로 되게 열심히 잡아줘도 조명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매트한 타입으로 화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 활동을 할 때도 유분기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퍼프를 눌러주세요. 광이 올라오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얼굴이 무너져 내려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파우더링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은 쉐딩으로 윤곽부터 잡고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쉐딩은 비디보브의 더블 브러쉬 쉐딩입니다. 이게 두 가지 컬러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얼굴 윤곽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 긴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광대도 있는 편이라서 여기에서 눈에서 살짝 이 정도 떨어진 라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쉐딩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수록 얼굴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얼굴 안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얼굴이 토인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묻혔을 때는 겉에부터 먼저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코 부분도 쉐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코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번에는 전체적인 라인을 잡고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썼던 쉐딩에서 좀 연한 컬러, 이 컬러만 사용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눈 머리에서 이쪽으로 음영이 살짝 지도록. 그리고 잔여 남은 거는 이렇게 기둥 부분 살짝 쓸어주고 콧망울에서 마무리. 조명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이 인상이 굉장히 흐릿해 보이거든요? 코 아래쪽은 살짝 음영만 지도록 톡톡톡 해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게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너무 짙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가 있을 정도로만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진한 색상보다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치스킨 라이프 컬러 팔레트 2호 메리팝입니다. 이게 쿨톤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써서 지저분하다. 그쵸?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이 라벤더 빛이 도는 컬러랑 그리고 여기 살짝 연한 살구 핑크 그 오묘한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끝이 살짝 통통한 단단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톡톡톡 두드리듯이 해줄 거예요. 얼굴이 아까도 말했지만 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츠스킨이 이 팔레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색깔도 좀 이쁜 편이고 가루 날림도 많지가 않아서 손이 자주 가는. 그럼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썹부터 그려야 되겠죠. 눈썹은 컬러딥 듀오 아이브로우 키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솔이 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짧은 거는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직 쪼랩이라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는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눈썹을 좀 더 관자놀이 쪽으로 연장을 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얼굴이 좀 길어 보이시는 분들은 눈썹을 길게 그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코끝이랑 눈동자 이렇게 사선으로 만나는 이 부분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눈썹 그리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반영구를 해볼까?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는 브라운 색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약간 붉은기가 도는 컬러는 피해주셔야 되는 게 좋은데요.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를 사용하면은 눈이 부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더 크고 그윽해 보이려면은 브라운 계열,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비디보브 아이 컬러백 1호 아몬드 쉐이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색깔이 진짜 딱 전형적인 음영 색깔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컬러는 베이스는 약간 이렇게 흰기가 도는 컬러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 미들 컬러로는 요걸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꼬리 삼각존을 채워줄 컬러는 요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쌍꺼풀 라인에 잡히는 크리즈도 약간 잡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아이섀도우의 발색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은 항상 깔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 컬러는 쌍꺼풀 라인 있죠? 이 쌍꺼풀 라인에서 살짝 위쪽으로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만 눈 아래까지 꼬리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남은 부분으로 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삼각존은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 중에서 제일 진한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주셔야 눈이 더 그윽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애교살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 아까 쌍꺼풀에 발랐던 두 번째 컬러 있죠? 그 컬러를 이용해서 웃어주세요. 여기 나오는 애교살 있죠? 그 밑에 살짝. 너무 진하면은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짝만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교살을 그려주실 때 눈 뒤에까지 한꺼번에 그려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눈 가운데, 눈동자 부근에서 끝난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애교살 라인 부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글리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쉬머한 스타일로 해주기보다는 그냥 밝은 색감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눈 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줬던 컬러 있죠? 그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정면을 봤을 때 눈동자가 끝나는 이 부위까지만 채워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올려준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편이라서 눈썹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 눈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속눈썹을 붙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이라인은 갈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리면은 너무 인위적으로 그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색으로 그려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제가 지금 사용할 것은 티브의 픽스 아이라이너입니다. 붓펜 스타일의 리퀴드 타입인데 붓이 굉장히 힘이 없거나 약하지 않아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끝부터 먼저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라인을 잡으실 때는 내가 좀 얼굴이 옆으로 동그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셔도 되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섀도우로 자연스럽게 펴주도록 할게요. 가장 진한 컬러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도 너무 쨍한 컬러보다는 내 입술이랑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이걸 발라볼 거예요. 클리오의 루즈 힐 벨벳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하딘 히어라는 11호 색상입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쨍한 핑크 코랄? 아니면 레드 코랄?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은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쨍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실 때는 약간 미소 짓는 것처럼 나오면 더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꼬리 있는 이 부분까지 치지 않고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립도 너무 글로시한 것보다는 살짝 매트한 타입을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짠! 증명사진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머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머리랑 옷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옷을 고르실 때는 너무 쨍한 색감의 비비드한 옷을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톤 다운된
파스텔 톤의 옷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넥라인도 목이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V넥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악세사리는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 드는 귀에 딱 붙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메이크업 예쁘게 하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